거리는 순간 환상동화 원박싱. 아무도 내 맘 몰라.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슬픈지 기쁜지 아무도 모른다고. 난 여기서 혼자야. 무지개 버튼은 이거였어. 사춘이! 18살 원영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의 이야기 인사이드 아이즈원 지금 시작합니다. 결심했어. 서울 갈래. 나 혼자 서울 갈 거야.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노래방 가서 눈누난나 노래도 하고, 아 맞다, 놀이공원도 가고, 쇼핑도 할 거야. 잠깐, 모두 내 걱정을 할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걱정은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아니야, 그래도 또 모르잖아. 그래, 그럼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가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 저는 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슬프게도 사춘기는 굉장히 무섭구나. 여미여미 키여미도 몰랐는데 사춘기는 굉장히 충분적이네. 놀라워. 내가 한마디 보태자면 바로 이 시기에 인간 인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지. 성격, 취향, 외모까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때라고. 투덜투덜. 근데 서울 가는 거 괜찮을까? 귀요미도 걱정돼. 자, 핸드폰도 챙겼고 학생증도 넣었고 지갑이... 어? 용돈을 어제 안 썼나? 아, 카메라! 이런 이런, 슬프게도 기쁨이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슬픔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다고. 투덜투덜. 얘들아, 원영이가 기차를 탔어. 그것도 혼자. 뭐? 기특해. 나 혼자 기차 타고 온 거야? 역시 장원영 대단하다. 넌 진짜 멋진 녀석이야. 위주얼랜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박수는 이렇게 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 신난다 재미난다 귀엽고 깜찍하게 아, 부이. 지금부터 위주얼랜드 타타타타타 하이라이트 위주얼 열차 출발합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봤지? 이 영감이 덕분에 원영이가 무서운 놀이기구도 탔어. 대단한데? 근데 있잖아, 분명 놀이기구 탈 때 원영이가 웃었거든? 근데 왜 기쁨이가 안 나타날까? 투덜투덜. 슬프게도 여기서 원영이만 혼자 잔다. 안 보여? 혼자 타는 거 싫은데 다 내 옆에 안 왔네. 아, 무서운데. 아, 배고파. 나 혼자 밥 못 먹는데 어떡하지? 아, 그냥 안 먹을래. PC방이나 갈까? 공격, 공격! 안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예스! 이겼다! 상크라 언니, 접속했어. 빨리 들어와. 접속 중! 나 너랑 리나지 하려고 집에 있는 키보드 갖고 왔어. 언니, 대박! 또 여기서 나만 혼자잖아? 게임도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 코너나 갈까?
비상이야. 슬프게도 원영이 표정이 안 좋아. 우후! 예! 얼마만에 코너야. 어? 벌써 끝났네? 등 좀 바꿔야겠다. 사쿠라! 목 쉴 때까지 부르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무슨 노래 부를까?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아, 이 노래 가야지. 꼴. 재밌겠다. 나 그냥 안 부를래. 코너 재미 없어졌어. 헐. 원영이가 노래를 더 안 부른데? 투덜 투덜. 원영이 봤지? 기억 저장소를 가야 해. 투덜투덜. 야미야미 기야미도 찬성. 슬프게도 구슬은 2억만 개가 넘어. 슬프마 기야미가 있잖아. 찾을 수 있어. 그래, 원영이를 위해 찾아보자. 우리 모두 같이 투덜투덜. 렛츠고. 와, 여기가 기억 저장소? 대단해. 저 구슬 좀 봐. 5살 원영이가 처음 유치원 갔던 날. 투덜투덜. Hello, I'm 원영. Nice to meet you. 이 구슬은 10살 원영이가 회장 선고한 날이야. 기호 2번, 장원영은 운동장에 잔디를 깔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장원영, 장원영. 15살 원영이가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날. 엄마, 나 요리 천재인가 봐. 떡볶이 진짜 맛있다. 어? 얘들아, 저기 원영이 좀 봐. 이제 서울에서 뭐하지? 할 건 다 했는데. 집에 가야 되나? 어? 운동장이다. 배드민턴 치고 있네. 배드민턴? 그래 맞아. 원영이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같이 배드민턴 쳤잖아. 투덜투덜. 맞아. 아빠랑 같은 편이었는데 졌다고 원영이 울었잖아. 그때 너무 귀여웠지? 아직도 귀여미는 귀엽나? 나 아빠랑 같은 팀 안 해. 우리가 졌잖아요. 이건 다시 해야 돼.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배드민턴 구슬을 찾아야 돼. 투덜투덜. 어라? 저게 뭔가 반짝 빛나는데? 어디? 어디? 저기 있다! 잘 들어. 내가 올라가서 구슬을 뺄게. 그리고 바로 기억홀에 넣을 거야. 만약 떨어지면 밑에서 너희가 잘 받아줘. 투덜투덜. 귀여미맙니다. 투덜아, 화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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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자, 넣는다! 맞다! 나 8살 때 엄마, 아빠랑 언니랑 같이 배드민턴 쳤었는데 그때 내가 져서 엄청 울었었지. 눈물 멈추게 한다고 아빠가 피자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 성공이야! 어? 근데 왜 기쁨이가 왜 안 들어오지? 슬프게도 기쁨이가 돌아오기엔 행복 포인트가 부족한가 봐. 그럼 어떡하지? 투덜투덜. 얘들아, 원영이가 또 어딜 가는데? 펜시점? 연필이네? 요즘 누가 연필을 쓰나? 연필! 그래 맞아! 원영이의 부모님으로! 보석연필! 원영이 어렸을 때 언니가 쓰는 보석연필을 갖고 싶어 했잖아. 투덜투덜. 그래 맞아! 야미야미 끼야미 너 생각나!
언니 연필 진짜 예쁘다. 어? 뭐라고 언니? 방금 내가 한 말 들었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진짜야? 고마워 언니. 나 이거 절대 안 쓸 거야. 영원히 간직할래. 보석 연필 원영의 책상 서랍에 있을 텐데. 빨리 보석 연필 구슬을 찾자. 오! 여기 있다! 두들두들. 아 맞다! 이 연필 보니까 생각나네. 어렸을 때 언니가 나한테 보석 연필 선물로 줬었지? 그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는데. 내 보물 1호인 거 언니는 알까? 성공이야! 성건은 뭐가 성건이야, 버럭? 화가 난다, 화가 나. 너네 이럴 거야? 아니야, 당당해져도 돼. 우리 감정들 대표로 그 힘들다는 거 기억 저장소에 갔다 온 거잖아. 할 만큼 했어. 자, 모두 당당히를 따로 외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여미야미, 끼야미다. 이해가 안 가. 왜 기쁨이가 돌아오지 않은 거지? 미스테리야, 두덜두덜. 이게 뭐야. 집에 너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뭐하냐 장원영. 서울만 가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지? 에휴, 집에 나 가자. 근데 정말로 내가 안 보고 싶은 건가? 그럴 리 없는데. 혹시 내가 쓴 편지 못 본 거야? 아 설마 진짜 그런 거야? 내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들어온 거냐고.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안 줄 수가 있어? 어? 왜 다 골목에 나와있지? 우리 공주님, 이제 오시나? 잘 놀다 왔어? 지갑에 아빠가 몰래 용돈 넣어놨는데 다 쓰고 왔지? 뭐야, 그 돈 다 아빠가 넣어둔 거였어? 딱 맞춰 왔네. 엄마가 하와이안 피자 시켜놨어. 빨리 들어가자. 뭐야, 안 그래도 피자 먹고 싶었는데. 언니한테 와봐, 한번 안아줄게. 언니, 엄마, 아빠, 언니 내가 미안해. 나는 있잖아, 모두가 있는 여기가 좋아. 얘들아, 내가 돌아왔어. 기쁨아, 모두 고마워.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원영이도 가족들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 봐. 정말 다행이구나, 기쁨아. 근데 이제 별일 없겠지? 당연하지. 사춘기만 지나면 끝이야. 귀하미의 시대. 예! 슬프게도 무지개 버튼이 또 생겼네. 걸대지 마자. 누르면 화가 난다, 화가 나. 기쁨이도 찬성. 설마 20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안 돼, 슬픔아. 안 돼. 3, 2, 1, 땡!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생 되면 까타페 해야지. 그리고 또 운전면허 따서 드라이브. 아 그것도 해야지. PC방에서 밤새기. 맞다 맞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야지. 동아리도 들고. 그리고 또 아 삼시세끼 하나씩 먹을래. 그리고 또 뭐하지? 헐, 저건 20살 새내기에게 생긴다는 열정 부자 버튼.
여러분, 자주 못 봐서 슬픔이 은비는 슬퍼요. 늘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